네, 안녕하세요. 송승현입니다. KB에서 7월 주택가격 동향을 조사를 했는데요. 지금 전세가격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를 했습니다. 정확히는 100.8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14개월 만에 100을 초과를 했다라는 겁니다. 이 지수 보통 지수를 0에서 200 정도 보는데 100 정도를 일정하게 뭐 보합 정도로 보는데 약간 넘었다라는 것은 상승을 조금 더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지금 올해 2분기에 체결된 그 전세에 대한 내용들, 수도권 아파트 내용들을 보니까 1분기 대비했을 때 오른 가격들이 상당히 높아졌다. 절반 정도가 1분기보다도 높아졌다라는 건데 상승 거래가 이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반등 지역들이 좀 많아질 수 있고 분포도가 좀 넓게 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역전세에 대한 우려들이 커지는 상황이 좀 반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.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한 10건 중에 6건 정도가 역전세 위험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.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되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역전세의 강도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.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생각을 했었던 거는 태풍과 같은 역전세가 다가올 것으로 보여졌는데 생각보다 강하지 않게 미풍 정도로 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우려들 때문에 역전세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어려운 집주인들한테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는데요.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그러니까 돈을 대출을 할 경우에는 DSR이 지금 40%인데 DSR 적용이 아니라 DTI를 적용한다라는 거예요. 60% 정도를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단순히 계산이 아니라 그냥 40에서 한 60 정도라고 하면은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모가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예상치 못한 그 역전세에 대해서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그 방향성을 좀 제시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DTI나 DSR이 핵심은 아니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은 작년에 매매 가격이 급락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. 전세 가격도 금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매매가보다 좀 시차 늦게 해서 급락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. 그 말은 뭐냐면은 시장에서 전세값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전세 가격에 대해서 우려들이 있었던 것이 뭐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또 전세 사기의 우려도 있었지만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이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었거든요. 전세를 받고 그 금액에 전세 가격에 금리를 곱하게 된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런 공포감 자체가 단순히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가면 어떻지? 라는 그런 위험도 노출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네 차례 정도 금리가 동결을 했거든요. 그런 동결을 했다라는 거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역전세 우려가 굉장히 좀 심각하지는 않고 생각보다 시장에서 자정작용을 통해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금리가 향후에 인하가 된다라면은 뭐 금리에 대해서 그 전세값이 오를 가능성도 있긴 하겠죠. 근데 지금 당분간은 매매 가격의 흐름 뭐 한두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동조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. 또 공급에 대한 이슈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이 상황 안에서 뭐 갭 투자들이 또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지금 전세 가격이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. 특히나 이 전세 수요 같은 경우는 공급하고도 연동성도 크긴 하겠지만 유동성하고 경기 측면도 굉장히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수익률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유동성하고 전세 가격도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 경제 상황하고도 전세 가격이 상관관계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지금 경제 상황이 물론 뭐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은 상승폭을 기대는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안정권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유동성 부분에서도 금리가 동결된 이후로 봤을 때는 향후에 지금 상황보다도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다만 이런 전세 상승에 대해서 뭐 갭 투자 같은 경우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갭 투자라는 게 결국 전세 제도를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.
그러니까 전세가 있는 아파트를 구입을 하면 아파트 가격을 온전히 넣지 않고 이 전세금을 가지고 사는 그런 형태거든요. 결국 그게 갭이라는 건데 갭을 차감한 만큼 주택을 구매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레버리지로 활용이 될수 있는 거죠. 전세 계약금이라는 것이 결국 레버리지로 활용이 된다라면은 높은 전세 가격이라는 거는 갭 투자들한테 인센티브로 작용이 되는 거죠. 그렇다 보니까 매매 가격에서 전세 가격을 차감을 하기 때문에 갭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더 작은 금액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갭 투자를 활용한 투자 또는 전세를 활용한 투자가 하반기에도 조금씩 나타날 수 있겠다. 그러면서 거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